살다가 음악 주세요.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중에 진짜 김진호 씨는 몇 번 방에 있었을까요? 자,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셋, 둘, 하나, 그만. 자, 과연 김진호 씨는 몇 번 방에 있었을까요? 얼굴을 공개합니다.
김진호 씨는 1번에 있었습니다. 자, 뭐 최고의 무대였고요. 예. 일단 뭐 투표 결과는 잠시 뒤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주영훈 씨 틀렸죠? 아, 저는 난 표정으로 알았어요. 저는 계속 저 임규환 씨만 진호 씨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매 라운드. 임규환 씨. 예, 임규환 씨가 매 라운드 김진호 씨 같았어요. 4라운드 내내. 내내. 하하. 아. 저는요, 전 3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네, 이번에 틀렸군요. 감정을 네. 굉장히 잘 이렇게 넘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3번이구나 그랬는데 1번에서 탁 나오잖아. 저는 이번 라운드는 맞췄거든요. 맞췄어요. 마지막이라서 확실하게 네. 뭔가 내가 김진호다를 약간 보여주려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김숙 씨도 맞췄나요? 저도 뭐 이번 라운드 역시 틀렸는데요. 네, 왜냐면 2번을 눌렀어요. 2번. 예, 감정을 너무 싫더라고요. 김정준 씨. 예. 그래요? 지금 뭐 아직 요 연예 패널 뭐 다 인터뷰를 안 해봤습니다. 한 명 지금 찍었네요. 근데 이번 네. 판도 네. 위험하네요. 위험하고. 저는 2번을 눌렀는데 예. 사실은 1번이 김진호 씨인 건 알았어요. 왜냐면 예. 김진호 씨가 이번에 계시구나 알았지만 예. 그럼 두 명 중에 네. 정말 김진호 씨 같은 분은 누굴까를 생각해서 네, 한 표 실어들기 위해서 2번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드러나던가요, 정영숙 씨? 그러니까 창법이나 톤은 모방학 수가 누구나 있지만 네. 그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김준호 씨의 그 감정의 표현력이 더 감정으로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누구였는지를 가장 먼저 파악했어요. 희한한 게 네. 정말 김준호 씨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을 뿐이잖아요. 네. 근데 할 때마다 약간 울먹울먹해요. 할 때마다 우세요. 눈물도 많으시고 꿀꿀하세요. 그러니까 S전업이는 저한테도 너무 큰 존재고 예. 항상 모든 것을 같이 해왔던 친구라서 정말 자식 같아요. 네. 자식 같은 우리 저 두 분은 다 맞췄죠? 네, 저는 1번 예. 찍었습니다. 석훈 씨도. 네. 이번에야 말로 진호가 풀어놓고 노래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AOA도 불안해요. 전 틀렸는데 네. 저는 1번에 정준님이 1번이 정준님이고 네. 저도 그런 네, 줄 알았어요. 2번이 선배님이 어. 계신 줄 알았거든요. 아, 2번이 진호 네. 씨고 3번은 그냥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닌 줄 알았어요. 아닌 아, 둘만 헷갈렸다. 네. 이해. 네. 백인의 판정단 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같아도 네. 사실 2번의 네. 목소리가 더 익숙할 것 같아요. 아. 네. 저도 들으면서 아, 뭔가 그 추억에 잠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저를 제대로 봤어요. 그 시간들을. 임규환 씨는요? 임규환 씨는 예전 노래들은 훨씬 저처럼 더 부르는 것 같아요. 예전 노래들? 네. 자, 히든싱어 SG워너비 김진호 편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김진호 씨가 직접 네.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과 임규환, 과연 이 두 분 중에 오늘의 최종 우승자 2천만 원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발표입니다. 자, 김진호 씨가 예, 카운트에 서주시고요. 제가 종이를 보여드리면 그 이름 석자를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또 김진호 씨 편이기 때문에 그 내 사람이란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안녕 내 사람 전현무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그 뒤에 넣어서. 아, 진심으로요? 예, 예. 제가 농담만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예? 진심입니다. 자! 1, 2, 3라운드, 4라운드까지 정말 호각지세입니다. 과연 김진호 편 최종 우승자가 될 분은 바로! 내 곁에 있어도 눈물 나니까 셋, 넷. 안녕 내 사랑 김진호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김진호라고요? 제정신이세요? 아니 2라운드에 떨어졌는데 김진호예요.
이 사람이 정말 아유, 얼마나 욕심이 과하신 얼마나 정말, 우승이 하고 싶었어요. 웃기고 싶어가지고. 아, 와. 자, 노래 부를 준비 됐나요?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안녕 내 사랑, 안녕 내 사랑. 광고큐. 예. 나이스 광고!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진우 씨가 임규환 씨와 김정준 씨 중에 과연 어떤 분이 우승자일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최종 우승자는! 자. 자, 여러분은 김정준 씨와 임규환 씨 어떤 분이 최종 우승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움직이고 계시네요. 이상하게 쪼네. 네. 자, 자, 좋습니다. 자, 이름을 확인했고요. 자, 히든싱어 S.O.N.B. 김진호 편 최종 우승자는 안녕 내 사랑. 안녕 내 사랑 김정준. 축하합니다. 김정준 축하합니다. 아, 예. 정말 이들은 그냥 김진호 브라더스가 된 것 같습니다. 뭐만 하면 부둥켜 안아요. 예. 뭐만 하면 이래요. 아, 모두가 진실된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네. 누가 이렇게 메이크업을 과하게 했어요? 예. 이거 뭐야? 아, 누구야, 이거? 김진호 씨예요? 축하를 해주려고 한 건지, 열받아서 그런 건지. 자, 오늘의 최종 우승자는 김정준 씨입니다. 우승 상금 2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셨고요. 그리고 히든싱어 왕주왕전의 김진호 씨 대표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습니다. 뭐 소감 한 말씀 좀. 일단 정말 어안이 벙벙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 조은경 트레이너님께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네, 아 예.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죠. 하나 지금 드는 생각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왕중왕전도 제가 진호 형을 대표하는 팬으로서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진호 형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네. 그거 하나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현 씨는 아쉽게 됐습니다. 방송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알게 네. 되고 추억 많이 쌓고 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승자는 결정이 됐지만은 꼭 밝혀야 되는 게 있죠. 과연 김진호 씨는 몇 등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표가 많아도 사실 지금 소용이 없는 상황이긴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이 아니셨습니다. 와. 죄송합니다. 이거 뭐 이건 뭐 나와 있는 아니에요. 표수니까요. 아니에요. 예, 되게 실망한 게 티가 나는데요. 아쉬워. 예. 많이 났어요. 그 심지어는 왕창 2등이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립니다. 표차가 엄청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1등 우리 김정준 씨는요 기권 52번 표를 제외하고 99표 중에 무려 46표를 가져갔습니다. 2등은 누구? 김진호 씨였습니다. 29표였습니다. 우리 2등은 했어요. 네. 제대로는 왔네요. 네. 네. 그리고 임규환 씨는 주영훈 씨와 선우용 씨께서 우리 임규환 씨를 김진호 씨라 생각하고 찍어주셨습니다. 김진호 씨 탈락이 오래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 모두 이 히든싱어가 끝나면 아마 가족 사진이 가장 큰 검색어에 오르지 않을까. 맞아요. 하고 본인의 가족 사진을 한번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보니까 정말 가족 사진 같아요.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분이 너무 잘생겼네요. 말만 하면 부둥켜 하나요?
말만 하면 안 와요. 예. 우리 멤버들 아주 흐뭇하게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이렇게 나오신 출연자분들 보면서 더 열심히 앞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희가 곧 공연을 해요. 네. 오늘 이게 방송한 날이 아마 저희 공연 둘째 날일 텐데 시간 되시면 다들 초대해서 같이 즐기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음악으로 다 모든 것을 그리고 시절을 추억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한 가지의 추억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스쿤 씨. 김진호라는 가수가 음악에 대한 그 자세가 제가 선배지만 배울 만큼, 배우고 싶을 만큼 너무 멋있는 무대였고요. 부럽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네. 자기 음악을 보여줄 수 있다는 김진호가 정말 부러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시종 뿌듯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던 조영수 씨였어요. 행복했습니다. 네. 행복했고, 당황했고, 네. 그리고 긴장도 했고, 네. 근데 여전히 행복한 게 가장 크게 남는 건 아마 옆에 계신 친구들, 동료들 덕분인 것 같고요. 요즘은 사실 그 알맹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의견조차도 눈치를 보는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는 시대인데 음악마저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용기 내서 노래하는 가수로 오늘 이 친구들 보면서 더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알맹이 있는 음악에 김진호 씨를 영원히 응원하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죽었던 가족 사 있을 거예요, 순간. 네, 고맙습니다.
이 노래는 원래 어머님만 불러드리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제대로 된 가족 사진이 없어요, 사실. 예. 두 분 다 너무 바쁘게 사셔서. 예.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날 문득 그 어머니랑 저랑 찍은 사진 옆에 아버지 명함 사진이 하나 올려져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이제 그 작사랑 작곡을 뭐 거의 한 번에 같이 써내려간 곡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여기 있는 친구들과 함께 뭔가 공유했다는 것 같아요, 노래로. 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 건 물론 사랑받았었던 많은 곡들도 정말 좋지만 결국에는 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리고 그게 마음에 닿았을 때 노래의 힘이 가장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